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그 우리 송중 하얀 등대 쪽에 제가 놀러 가가지고 팬분들을 만났습니다. 팬분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팬분이 저 민짱대를 하나 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짱대를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유튜브에 좀 물어봤답니다. 유튜브에 물어봤는데, 그 민짱대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첫 번에 구입을 할때이 앞에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민짱대라고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요거를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물어봤답니다. 유튜브에서 여기에 마개는 필요가 없다고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100에 100%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에 100%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마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마개라. 왜 회사에서 나올 때, 첫 번에 나올 때, 우리 시중에 나올 때까지 왜 여기가 마개를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실 때를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개를 꼭 사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자체 내에서는 민짱대에 마개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저 낚싯대를 지금 이것이 원투대입니다. 원투대입니다. 원투대에서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낚싯대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 캡이 나올 때왜 이렇게 캡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민짱대에 마개다 하는 그 똑같습니다. 이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낚시 안할때 요금 엔치로 앞에를 막아 두셔야 합니다. 앞에를 막아 줘야 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앞에 거는 없어도 된다, 버리라 하는 악플로 그런 이야기를 좀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 마개를 꼭 사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호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3호대 뒤에 보면은 마개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보면은 풀리죠. 지금 풀리는 거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풀리는 거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막아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이자뿐인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낚시하다가. 그쵸? 그래서 저는 보관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이 낚시점에서 이 낚싯대를 가져가시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고무 마개입니다. 나싯대 요 뒤에 거를 잊어먹어 쓸 때, 이 고무 자체를 요 뒤에를 막아주죠. 그죠? 이거를 사서, 저는 사전에 이렇게 낑겨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볼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안 빼면 못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빼야 되죠.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장 때도 이렇게 앞에 마개를 막아두는 게 사용 안할때 막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에서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민장 때의 마개를 꼭 사용하시라고, 버리지 말고 꼭 사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낚시 끝나고 나면 무조건 하고 마개를 막아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